소녀시대 언니들 돈 갚으세요? 돈 갚으세요? 아, 제가 부모님한테 가정교육을 받았을 때 돈 관리를 돈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정말 10원 하나까지 다 받았어요, 제가. 10원까지요? 네, 그래서 언니들 중에 돈을 직접 빌려 가가지고 안 갚은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요. 근데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예. 저희가 데뷔 전에 젤리를 사 먹었어요. 근데 그 젤리 가게에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젤리가 많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중학생이었는데 유리 언니가 정확하게 정말 맛있게 생겨서 맛있겠다 이렇게 막 마구 담았어요. 근데 언니가 돈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나 돈이 없어. 그래서 정말요? 그럼 제가 빌려드릴까요? 했는데 그래 했는데 아직 안 갚았어요. 난 아직도 기억해. 얼마 비싼 거 되게 비싸요. 얼마 정도 빌려가는 거예요? 야, 내가 갚아줄게. 얼마인데? 아니,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수제 젤리인가? 1920원. 와, 1920원. 인터뷰나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뭐 그런 질문 하시잖아요. 뭐 남자분들한테 DC를 얼마나 받으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좀 다섯 손가락이 넘어가요. 대시를 하셨던 분이 네, 그렇죠. 네, 열 손가락이 넘어가는데 그럼 열 명이 넘으면 최소한 뭐 몇십 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14명 아. 아니 소녀시대가 데뷔를 언제 데뷔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2년 좀 넘었어요. 2년 좀 넘은 기간에 14분의 남자 연예인분들에게 한 분이라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어요. 예? 없어요. 쭉 보세요, 자세히. 있나 보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 중에서 저한테 되게 스트레스를 줬던 분이 계세요. 작년 이맘때쯤이었거든요. 예. 되게 안 좋은 추억이 있었어요. 근데 연습을... 게 아닌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 있더라고.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와 있길래 예. 아니 장난 전화인가 보다 하고 확인 전화를 안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이어서 문자로 나 누구누구 오빠야 이렇게 온 거예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네. 연예인. 와.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계속 또 문자가 하나 더 오길래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제 휴대전화로는 못하고 저희 사무실 기획사 전화번호로 해봤어요. 예. 장난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네, 혹시 예. 몰라서. 혹시 몰라서. 그랬더니 제가 그 딱 이름 보고 알고 있었던 그 연예인 그 분이시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이분이 좀 기분이 나쁠 정도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누구누구 오빠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번호를 알게 됐다. 그래서 연락하는데 뭐 불편한 건 없죠? 이러면서 그래서 편하게 하시라고 저는 무조건 이렇게 조아렸죠. 좀 나이 차이가 좀 나노 선배님이신가 봐요? 네. 예? 네? 나온다 나온다. 어쨌든 네 그래서 사실 이건 강호정 선배님 전문분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락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문자로도 뭐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마치 무슨 유괴범처럼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언제 보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가끔씩 아니고. 정말 기분이 나빴던 게 만취 상태에서 새벽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아니다. 네. 좋아하는 후배인데 그리고 또 제 주위 분들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네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보다 대선배님이신데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진짜 안 가리고 그때는 진짜 보이는 게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빵 질렀어요. 어떻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선배님한테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아니 그래도 되죠. 아무리 선배지만 그 사람이 일단 우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쵸. 너무 그 제 사생활을 자꾸 찔러시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됐고요 뭐 더 이상 연락할 가치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끊을게요. 그냥 확 끊어버렸어요. 예.
막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멤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고민이니까 얘기를 하니까 멤버들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당장 연락 끊으라고 그냥 문자하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며칠 있다가 또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너 앞으로 계속 연예계 생활할 텐데 이렇게 전화 끝내도 되냐? 그래서 문자 오. 협박까지. 아 너무 하신다. 협박. 와. 네. 그러니까 되게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연락이 안 왔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만난 적이 없어요. 1명씩도 없었는데. 네. 근데 제 번호를 아셔가지고 야. 연락을 일방적으로 계속 하시면서. 활동하면서 부딪힌 적도 없어요? 네. 때리아 씨,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저 출연할 수 있습니까? 전 아니에요. 아니죠. 뭐 알고 있구나. 그 남자분 무슨 심리로 이렇게 실수 전화했을까요? 그분은 제가 봤을 때 태연 씨한테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아하. 좀 버릇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저도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높은 톤을 올리게 됐는데 일단 그래도 저보다는 정말 선배님이시니까 앞으로는 다른 후배들한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태희 씨가 14분의 스타분들이 나에게 사랑이 대신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면 태희 씨 14분 중에 본인이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있었어요. 오! 딱 한 분?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있었고 끝이에요. 고. 유독 그분은 왜 마음에 들어왔습니까? 다른 분들과 틀리게 다 똑같은 멋있는 스타인데. 그냥 제 이상형 중에 하나를 갖고 계셨어요. 어떤 부분을? 뭔데요? 어깨가 넓었어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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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는 강호동 씨인데. 어깨 넓은. 그건 살이죠. 아니,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좀 대시를 했을 때 오. 마음에 드는데도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방법이 그냥 에이, 뭐 왜 그러세요? 그냥 이런 정도로 끝냈던 것 같아요. 태연 씨는 좀 관심 없는 척? 데이트라도 한번 해보시지. 만나 일단 제가 많이 자제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가슴 아프다. 아니 근데 우리 그 대리 씨가 얘기하는 게 다 틀렸네요. 뭐가요? 아이돌 스타분들은 다 연애한다면서요. 소녀시대는 안 돼요. 왜 나한테도 소녀시대 안 됩니까? 소녀시대는 나만의 소녀시대 얘기. 소녀시대는 안 돼요. 아니 서현 씨는 그러면 태연 씨의 그런 약간 러브스토리를 전혀 눈치 못 주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왜냐면 돈만 받으시니까. 자 지금은 이제 검색어 네티즌 여러분들이 예. 어깨 넓은 분을 많이 찾았습니다 지금. 와! 자 1위는 최홍만 씨, 2위는 박혜원 선수, 3위 외국 박승까지 넘어갔고요. 4위는 대신아, 5위는 아직도 허위째 바로 갔다 했어요. 스스로는 어떤 부분이 많은 남자분들에게 어필이 된다고 봅니까? 되게 아줌마 같은 면? 오늘 예상한 답들이 참 이참 애매하게 아무도 첫 단추 허위제로 가가지고요 지금 지금 난리네요. 예. 나빠요. 어떤 게? 유튜브 씨한테. 예? 예? 유튜브 씨한테 왜요? 저한테요? 무슨 나쁜 남자 근데... 유튜브야. 맞아요. 나쁜 남자 유튜브요? 예. 아무튼 분위기 좋습니다. 아, 대단한데요, 분위기. 현재 박 시장은 누굽니까? 뭐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본인은 지금 누가 지금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허위 씨가 재도전한 줄 알았어요. 허위 씨 재도전? 아, 또 진지하게 말씀하시길래. 네네.